가수 이찬원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내부 정보입니다.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하세요. 이찬원, 강은탁, 맨정신의 노래 처음, 마음 공략법, 전수.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배우 강은탁이 숨겨왔던 춤 실력과 노래 실력을 선보여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19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하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TOP6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가김은수, 미무혁, 강은탁, 구혜선, 박진주, 갈소원과 노래 대결을 펼친 가운데 강은탁의 노래 실력이 화제다. 이날 KBS 드라마 비밀의 남자에 출연한 강은탁은 본인을 댄서 출신으로 소개했다. 앞서 민우혁의 노래상 잘곤 실력을 선보였고 본인 소개에서는 숨겨왔던 춤 실력을 선보였다. 강은탁의 춤 실력으로 스튜디오는 열기로 뜨거워지자 김응수는 불판 위에 낙지가 한 마리 있는 줄 알았다고 말해 모두를 폭소하게 했다. 강은탁 맨 정신의 노래 부르는 건 처음이라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먼저 도전한다며 수줍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에 이찬원은 형님이 어머님들을 공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섬녀와 나무꾼을 노래한 결과 98점 수줍던 첫 모습과 달리 높은 점수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한편 임영웅은 무대 뒤에서 강은탁의 쌍절곤을 어설프게 따라해 모두를 웃음짓게 했다. 짝꿍인 이찬원은 공략이 통했다며 뿌듯해했다. 한편 강은탁이 냉장고 문이 고장났다고 이야기하자 이찬원은 은탁이 형을 위해서라도 내가 진심을 다해야 한다며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강은탁과 이찬원은 아쉽게도 5위에 머물렀다.